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대신 사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담배 한 갑당 술한 병당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대리구매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푼돈 벌자고 양심까지 던져버린 어른들을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검거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 지갑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자 상대 남성이 담배 뭉치를 건넵니다. 연이어 주위를 힐끔힐끔 살피며 돈을 세는 이 남성. 현금 확인하고 3만 2천 원 확인하고. 성인인데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담배뿐 아니라 술, 성인 용품까지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되파는 이런 은밀한 거래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른이 대신 구매해주는 일명 델구 행위로 불립니다. 델구 하신 거 맞죠? 방금 그 담배 받은 사람이 학생 같은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죠. 주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청소년들과 접촉하고 보통 담배 한갑 또는 술한 병당 1,0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이런 델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 12명을 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는 남성 곁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다가갑니다. 도특사경이 판매자인 것처럼 가장의 수사를 진행한 건데, 심지어 교복을 입은 채로 물건을 받으러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속칭 델구 행위자는 트위터에 대리 구매를 게시합니다. 청소년이 이를 보고 대리 구매를 의뢰하면은 수수료를 계좌 입금한 후에 현장에서 직접 만나 술과 담배를 제공하거나 택배로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를 받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벌이기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특사경은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